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건희입니다. 이번에 제가 이번 연도에 어떤 거를 해왔고 내년에는 어떤 거를 할 것인가 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어디로 갈지 급하게 찾아보다가 티켓이 저렴했던 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가 딱 눈에 들어온 거죠. 그래서 개발자 친구 두 명이랑 가기로 했습니다. 근데 가기 전날 그 온도를 확인해보려고 들어가 봤는데 야 이거 티켓이 저렴했던 이유가 있었네. 우기였어요. 일주일 내내 천둥 번개 확률이 80%가 넘습니다. 대충 옷 몇 벌과 책, 노트북 등을 들고 공항으로 갔습니다. 그리고 티켓팅을 하려는데 자꾸 기계가 오류를 리턴하는 거죠. 그래서 블랙박스 테스트를 한 10분 정도 해보다가 결국 줄 서서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. 이건 뭐 공항에 오면 꼭 찍어야 되는 사진이죠. 해가 떠오르고 있네요. 그리고 4-5시간 정도 비행을 하고 도착을 했어요. 하늘이 너무 맑아서 다행입니다. 천둥 안 치는 게 어딥니까? 응? 그리고 선착장으로 왔어요. 아예 조용한 섬으로 숙소를 잡았는데 여기서 배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. 가자. 시간이 남아서 근처를 돌아다녔어요. 자. 날씨가 엄청 좋죠? 그래서 섬에 들어가기 전에 밥을 좀 먹고 식량을 좀 사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. 근처에 식당을 찾았어요. 건너갑니다. 야 조심. 야 건너자. 야 쭉쭉쭉쭉쭉쭉. 야 이거 맞아 이게? 영상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이야 이거? 다들 이렇게 건너더라고요. 해산물 식당에 들어갔어요. This one is a abalone. So nice. You can cooking the sauce dilam. 세 명이서 먹기 좋게 달라고 했는데 6인분을 주셔가지고 급하게 먹었습니다. 이 지역에 망고가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망고 주스를 주르륵 시켰는데 엄청 맛있었어요. 근데 흘렸습니다. 이제 숙소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. 배에 타요. 자 두근두근두근. 비 온다.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. 이 지역은 분명히 구름은 예쁜데 비가 오는 그런 날씨를 가졌어요. 그리고 한 15분 정도를 배를 타고 가면은 숙소가 나오게 됩니다. 예쁘죠? 이 집들이 바다 위에 떠 있는데 이 중에 저희 숙소가 하나 있습니다. 방은 별거 없습니다. 큰 방 하나 있고요. 테라스 문을 열면은 바로 이제 수영을 할 수 있는 바다가 나옵니다. 예쁘죠? 앞으로 3박을 지낼 숙소예요. 방에서는 인터넷도 안 됐기 때문에 책을 읽기 너무 좋은 환경이었어요. 바로 큰 무지개까지 떴습니다. 또 새로 전입을 했다고 이 물고기들에게 떡을 돌리고 있네요. 아, 야 이거 바다 쓰레기야. 쓰레기 아니 먹이잖아. 안 먹네? 안 먹는다고. 먹네. 감자를 먹네 애들이. 야 저도 이게 맞나 싶었는데 야 이게 웬간 물고기 다 모였다. 물고기 구경을 좀 하다가 첫날 저녁을 먹었습니다. 망고 주스랑 메론 주스랑 뭐 밥이랑 고기 뭐 이렇게 먹었어요. 밥 먹은 뒤로는 저까지 해서 같이 물고기를 구경을 좀 했습니다. 오래 했어요. 물고기 구경을 했어요. 그리고 가져온 책들을 좀 읽다가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.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잘 때 파도 소리가 계속 들리고 집도 조금 뭐 흔들흔들 해가지고 이 집의 설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조식을 먹으러 왔어요. 이것저것 주네요. 숙소에 식당이 두 개 있었는데 로컬 식당에서 아침을 줬어요. 이쁘죠? 뭐 고기랑 뭐 몇 개 먹고 돌아왔습니다. 물고기를 봤어요.
어제 걔네들인 것 같은데 이 감자의 맛이 들렸는지 계속 달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. 뭐 큰 애 작은 애 안 가리고 여기 다 모여 있었습니다. 아 그리고 제가 급하게 여행을 와서 아이폰 충전기를 가져오지 않은 거죠. 아마 저게 우리가 탈 배 같긴 한데 그래서 충전기를 구하려고 급하게 이제 내륙을 한번 나갔다 오기로 했습니다. 이날은 날씨가 좋아서 밖을 잘 보면서 갈 수 있었어요. 나간 김에 시장을 둘렀습니다. 이제 뭐가 더 맛있냐로 이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두 개 다 하나씩 샀어요. 밍밍하긴 한데 야 시원하네. 맛있다? 난 그래도 좋잖아. 이거 나 이거 먹을게. 맛있긴 한데 많이 못 먹을 것 같아. 거의 뭐 골목식당 빙의 해가지고 맛평가를 좀 해본 다음에 애플망고도 좀 사고 아이폰 충전기를 사러 몰로 들어왔습니다. 너무 시원하네요. 충전기를 사서 스타벅스로 왔어요. 손님이 다섯 팀이 있었는데 다 한국인이네요. 다시 선착장으로 갑니다. 도착을 했어요. 숙소가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. 망고가 종류가 좀 있었는데 가장 맛있었던 것이 애플 망고라서 그걸 사왔습니다. 충전기도 사왔고요. 그날 저녁은 숙소에 이제 해산물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. 굴도 먹었는데 이 한국 홍합보다 크기가 작더라고요. 별로였어요. 그리고 살아있는 물고기가 얘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농어를 먹었습니다. 그리고 밥이랑 뭐 조개무침.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책을 읽다가 취침을 하였습니다. 마지막 날입니다. 다들 방 안에서 책을 읽거나 일을 하고 있어요. 저도 일을 해야겠어요. 일하는 척 씬 1 스타트. 카트. 마지막 날은 그냥 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저녁이 왔어요. 마지막으로 해산물이 맛있어서 해산물 식당에서 마지막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. 어제는 수조에 농어가 있더니 오늘은 그루퍼 종류가 몇 마리 있더라고요. 마지막 여행에 남은 돈을 여기다가 다 쓰려고 택시비를 제외한 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적당한 그루퍼를 달라고 했습니다. 1킬로 정도 되는 바리과 물고기였어요. 그러네, 좀 작네. 얘는 서 있네, 여기. 어제 걔는 누워 있었잖아, 여기. 각자 볶음밥을 시켜서 마지막 저녁을 맛있게 먹고 책을 좀 읽다가 잠들었습니다. 집 가는 아침. 다행히 3일 동안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잘 쉬다 갈 수 있었어요. 시장에서 사온 망고도 마무리를 했고요. 짐 싸고 배를 타러 다시 속세로 갈 준비를 합니다. 아쉬움에 사진도 한번 찍고 한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는 거죠. 야 사이드 이게 잘 걸려. 아 좋아. 좋아. 집도 찍어달라잖아. 아 집도? 정들었던 숙소를 떠납니다. 가는 날이 날씨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
한국으로 왔습니다. 화장실에서 겨울옷으로 즉각 환복했습니다. 날씨가 상쾌해요. 길지는 않았지만은 오랜만에 따뜻한 나라에 가서 편히 책을 보다 올 수 있어가지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내년에는 좀 더 힘을 내서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이었습니다.